빅토르 위고 소설 원작의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한국어 공연으로는 201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경은 1482년의 파리. 종교가 권력이던 시대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이 콰지모도는 추한 외모로 멸시를 받지만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흠모하게 됩니다. 성당의 부주교 프롤로는 종교와 욕망에 번뇌하고 근위대장 페비스는 약혼자가 있지만 다른 사랑을 갈구하며 에스메랄다를 둘러싼 세 남자의 감정이 엇갈립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저항하는 집시들의 몸부림은 성당의 벽과 조각들 사이 아슬아슬한 공중군무로 펼쳐집니다. 주인공 콰지모도 역엔 초연의 윤형열과 함께 정성화, 양준모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영국 클래식의 매력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두 살 때부터 영국에서 자란 한수진은 다음 달 7일 예술의 전당에서 브리티시 오리지널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엽니다. 한수진은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이끄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과 함께하는데 사계를 재작곡한 비발디 사계 리컴포즈드와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배경음악으로 유명해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등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본 윌리엄스와 에드워드 엘가 등 영국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곡들을 비롯해 브리티시 경음악의 중심인 에릭 코치의 곡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향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야판츠 베덴이 취임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온 소감을 밝혔습니다. But on stage, I've been working for many years with Korean artists. And to go to an orchestra in Korea and in Seoul was very attractive for me. 임기 5년의 판츠 베덴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시향 음악감독 취임 연주회를 엽니다. 취임 연주회의 협연자로 함께할 임윤찬에 대해 판츠 베덴 감독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an exceptional talented man. I think I said he will be one of the greatest pianists in the future. I want to take that back. He is already. 판츠 베덴의 서울시향은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임윤찬과 협연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